물론 특정 불특정 그거 가지고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 자체가 리플리하고 프랭클린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규제 정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사회적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얘는 제끼는 게 맞겠죠. 분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도 행정학 선생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갈까요? 제가 예전에 보충제 같은 거 사 먹을 때 식약처에서 많이 제재를 가했었죠. 자, 아무튼 그런데 식약처. 자, 기술 알려드릴게요. 기술. 어떤 벌써 다 됐어요. 채점이?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번 게 약간 더 난도가 있었네. 확실히 페이지 수가 많아질수록 입질이 온다. 90점이 맞네.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대단하네요. 7명이 90점이에요. 그 다음에 4명이 80점, 70점이 4명, 나머지가 7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저. 난 너무 무서워. 뭐 어디까지 문제 난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렵게 내야 되나?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처. 어떤 행정부 조직의 명칭이 처로 끝나면은 행정학은 친절하다. 응? 처로 끝나면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다시 처로 끝나면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게 왜 친절한 겁니까? 친절하잖아요. 처로 끝나면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로 끝나면은 국무총리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로 끝나면 국무총리 소속이다. 자, 그 다음에 식약처의 총 우두머리는 식약처장이겠죠. 이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이랬을 때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식약처는 차관급 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학에 친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처로 끝나니까 차관급 조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로 끝나면은 차관급 조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통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다수는 이렇게 다 통일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